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8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왜 안 하세요, 빨리. 커튼. 네, 저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항상 네.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많으셔가지고 네. 좀 차별화. 네. 커튼콜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 기자와 함께 커튼콜 하겠습니다.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 커튼콜에서는요. 자, 최근 그 BBC 카디프 콩쿠르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우승까지 차지하셔서 네. 정말 또 화제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 독일 도르트문트 오페라의 전속 솔리스트로 합류한 테너 김성호 씨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테너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조선 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유, 네. 저희 이렇게 와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동규 형님도 나오시고 아, 네. 보면서 아, 저걸 한번 나가고 싶다. 왜냐면 제가 수다 떠는 걸 워낙 좋아해서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네. 아, 저기 한번 나가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두 분께서 제 소원을 이루셨어요. 아유,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먼저 그 멋진 목소리로 팬분들께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르트문트 오페라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네. 제가 네. 발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와, 네. 네. 그때는 이제 독일에 계실 때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에 오실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부탁을 드렸고요. 네. 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그거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림질을 못 하긴 했는데 아직 가져오셨어요? 아, 가져오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무슨 아, 네. 수리 같네요, 약간. 아, 근데 아니, 굉장히 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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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이게 네. 그 BBC 네, 그래서 그게 다 방송으로도 다 나간 거죠. 네, 그죠. 다 나갔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막 영국 전역에 방송이 된. 예, 근데 옷고름을 잘못 매가지고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어서 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마다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잘못 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진짜 공부한다고 하고 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매니까 거울은 아,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 한복 진흥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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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올라온 영상을 보고 맸는데 예, 저 어머니께도 아, 거울이. 혼나고 예, 아. 거울을 보고 혼자 매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누가 봐주시는 분이 네.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걸치고 할까요 이거를? 아, 뭐, 그 영국 예. 어디서더라? 뭐 두루마기라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아예 우리 아, 네, 아, 우리, 소개가 네. 되고 예. 저 그 무늬가 또 재밌다고 예. 신기하다고 예, 저기 예. 그래가지고 예. 또 무늬를 아. 소개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네. 한복 진흥원에서 뭔가 이 감사패라도 아니, 감사패를 주면 이제 좀 혼내셔야 되는 거 같아요. 네. 고름은 좀 실수하셨지만 네. 그래도 두루마기를 그쵸. 알리는데 굉장한 네. 공헌을 하셨다. 네. 누가 댓글에 네. 아주 박력 있게 고름 매셨다고. 네. 팍 이렇게 방향은 압니다 이제 어떻게 아, 해야 되는지 방향은 네, 아는데. 네. 근데 사실 한복을 잘 자주 안 입잖아요. 안 입죠. 네. 어렸을 때는 많이 그 제가 입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네. 하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걸로. 그걸 어떻게 네. 구하셨어요 그때 가셔서? 이게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계기가 네. 제 BTS 영상을 좀 봤는데 아~ 네, 진님께서 이거랑 비슷한 두루마기를 입고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은 왜 안 돼? 아,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소셜 커머스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아, 인터넷 쇼핑 아~ 네, 급하게 그 구매를 했는데 막 그 리뷰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거 오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괜찮은 예, 괜찮은 이쁜 게 와서 네, 참.
감사하게 잘 입었습니다. 십장생물이. 예, 십장생물이가 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학은 뭐였더라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네. 여기 보면 뭐 거북이도 있고 뭐 이거 있는데 그쵸. 이게 뭐 대충 대략적으로 그냥 네네. 네 네. 설명을 해드리고 아, 그 영국에서요? 네네. 콩쿨 관계자 네 콩쿨 관계자분이 네. 그 의상에 대해서 리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 네. 네. 제 거를 이제 클로즈업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기도 하시고 네. 네. 조금 화제가 좀 영국 네. 안에서도 됐었습니다. 네. 저 파이널에서 그 노래 하시고 네. 바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국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의상까지 그러니까요. 했다 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좀 의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분들에게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이 콩쿨 나가는 것 자체가 큰 영예이기 때문에 네. 콩쿨 꼭 나가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셨고 그걸 선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줄 수 있는 게 이 목소리밖에 없다. 수현님처럼 네. 이 목소리와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착장을 좀 어떻게 하면 준비를 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다가 좀 더 멋진 무대를 네, 네. 네. 어쨌든 관객들이 제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의상들을 준비한 모습들을 보면 거기서 선물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경연 1차 끝나고도 큰 선물을 받았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흘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바로 상 받고 너무 감격해서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네. 보고 했는데 진짜 보는 사람들도 다들 너무 그쵸. 막 뭉클하고 네. 감격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안 믿겼고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특히 이제 메초 소프라노 캐나다 출신의 메초 소프라노가 너무 가곡을 아름답게 잘 불렀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랑 원래 이제 전 니른베르크 콩쿨에서 그 친구가 2등 했고 제가 3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던 상태였고 BBC 가서 많이 친해져 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우승할 줄 알고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이널 가면 이제 파이널리스트들한테 그 프라이스 머니를 상금을 조금 줘요. 아, 네. 네. 그거 갖다 뭐 할까? 그래서 나는 전자레인지를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거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위그모홀에서 이제 데뷔를 파이널리스트들한테도 데뷔할 기회를 주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를 무슨 곡을 할 거냐. 그래서 난 이미 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이름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딱 나갔는데 제가 계속 못 믿으니까 네. 키르테카나와 그 레전드 소프라노께서 네. 그 카드를 보여주셨어요. 너 맞아. 너 맞아. 너 맞아. 그러니까 우승컵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드는데 제가 파이널 곡들은 다 새로운 곡들이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한 네 곡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동심초 빼고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방에 앉아서 저는 네. 이제 파이널 올라갔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축하한다 막 악수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차례였으니까 저는 듣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결과를. 네. 막 악수를 하는데 이거 축하할 일이 아니야. 축하할 일이 아니야. 나는 빨리 호텔로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조금은 뭐 음악적인 거는 다 공부를 해갔지만 외우는 게 조금 워낙에 이제 다양한 언어를 하다 보니까 그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독일어만 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근데 영어도 있었고 네. 그 라흐마니노프는 그거는 그럼 러시아어인 거예요? 네, 러시아. 네, 다 처음 불러보는 거 그냥 그죠. 영어, 독일어, 네. 러시아어 그리고 이제 한국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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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초에 곡을 선곡할 때 와 이 곡 좋네 이러면 그냥 뽑은 거거든요. 외워서 해야 된다. 외워서 한다는 생각 못 하고 네. 아, 어차피 나는 가곡에 재능이 없다 이렇게 워낙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스스로 저는 이제 오페라 오페라 부분을 조금 노리고 갔기 때문에 네, 네. 오페라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겠고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 이 곡들을 조금 원래 이제 프로그램이 달랐었는데 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제 극장 동료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네. 너 한국 콩쿨 나가니? 이러더라고요. 너 국가대표야 정신 차려. 그러더니 곡을 막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봐. 이거 좋네. 딱 하니까 사이트 열어봐.
너 아직 바꿀 수 있지. 곡을 다 바꾼 거예요, 그분들이. 제 동료들이. 그래서 호텔 방에서 그분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 그 오페라단의 동료들이요? 네, 네. 한국 동료들이 네. 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너 콩콜 얼마 안 남았지?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보여 줄래? 이거는 네가 한국 중앙 콩쿨에서도 갖고 가면 안 되는 레퍼토어를 네가 왜 이걸 갖고 가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 극장에서 한 그 슈네밀러린 아름다운 물과 함께 한 아가씨 그 슈베르트의 연가곡을 네. 보러 오셨어요. 네. 너 가곡에 재능이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려고 하냐?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곡을 바꿔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페라 아리아 부문이 있고 이게 가곡 부문이 있는데 오페라 아리아 부문에 원래 그냥 신경을 네. 썼고 가곡 부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동료들이 이거 해봐 이거 네. 해봐 이래서 네, 동료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너는 분명히 이걸 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좋은 길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걸 왜 포기를 하려고 하냐. 처음에는 아예 안 나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제가 김기훈 씨랑 바리톤 김기훈 씨랑 네, 되게 친한데 네, 네. 기훈 씨가 그거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마 심사에 들어갈 거다. 왜냐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겹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송 프라이즈하고 네. 이 메인 이 오페라하고 네, 두 분 빼고 세 분은 아,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송 프라이즈 먼저 하고 예선 때 아리아를 부분을 부르는데 저는 아리아 먼저 하고 송프라이즈를 나중에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었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부문으로 나눠서 열리는데 둘 다 참가를 하시는 거고 무조건 거의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되는 아, 두 개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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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송프라이즈가 이제 가곡 부문 그거를 송프라이즈라고 네, 하는 건가 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부문에서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 오페라 부문은 이제 라운드 올라가는 게 그 조에서 꼭 1등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2등을 하셔가지고 네. 오페라에서는 네. 모든 걸 2등을 다 했습니다. 모든 네, 걸 오페라 부문에서는 그러셨대요. 아쉽지만 네. 그래도 네. 네. 후회 없으니까요. 네. 나간 것 자체가 큰 영예고 네, 영광이어서 저는 그걸로 애초에 제가 이제 그 콩쿨 할 때 이제 크리스탈 컵을 하나 나눠주거든요. 네. 이제 웨일즈가 크리스탈 그 주산지여서 예. 네. 그 이제 트로피 같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라기보다 이렇게 소감을 다 얘기하게 해요. 근데 제가 우린 이미 위너다. 나는 목표 자체가 이 콩쿨을 참가하는 거고 위너기 때문에 결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제 친구들이 아, 저 소개도 없는 소리 한다. 그랬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낯선 곡들을 얼마 만에 다 이렇게 외우고 뭐 해야 돼요? 사실 이제 공부한 거는 한 두 달 정도 잡았는데요. 네. 외운 거는 사실 이렇게 막판에.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4일 만에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자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잤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 서러움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네. 막 우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와 네네. 함께. 아 근데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서 울었습니다. 와 우리 말로도 된 걸 그렇게 여러 곡 외우기가 쉽지 않을 그러니까요. 텐데 외국어로.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게 원래 그렇게 레퍼토리에 자기 나라 가곡을 하나씩 가져와서 부르게 돼 있다면서요? 무조건은 아닌데요. 아 무조건 아니고. 네, 무조건 네. 아닌데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워낙에 오페라 싱어들이 자국에 대한 그 네. 네, 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콩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가곡을 갖고 나오시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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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왜 동심초를 아, 또 고풍 의상 네, 또 인상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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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한국 가곡 수업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 가곡은 한과 흥의 그 정서를 갖고 있는 가곡이다. 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었거든요. 이 콩쿨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흥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 1차에서 좀 흥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고풍 이상이라는 곡을 네. 선곡을 했고요. 네. 워낙에 이게 윤희상 작곡가님이 워낙에 천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리듬을 다 그 한국에 녹여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설명하는데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 아, 그 피아니스트한테. 아, 네. 워낙 피아니스트가 천재적인 네. 분이어서 아, 네. 네, 그거를 잘 녹여내주셨는데 그, 사실 고풍 이상 때문에 한복을 입게 된 거예요. 아, 네. 네. 아, 맞아요. 제목도 네. 그렇고 네. 워낙에 제 3자의 시각에서 한복 입은 여성의 모습을 그 묘사한 곡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여성의 한복을 입을 수는 없지만 네. 한복을 입으면 조금 그분들에게 이해하는 데 그 도움이 느낌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원래 파이널 때는 한복을 안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열 몇 분께서 너 파이널 때도 한 그 너네 그 전통 의상을 거냐? 입니?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입어야지 이거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게 되었죠. 네. 그 다 똑같이 그냥 뭐 턱시도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것보다 네, 훨씬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선곡해서 그러니까 파이널에서는 다섯 곡을 부르셨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내가 잘 부른 것 같아 싶은 곡은 뭐예요? 아무래도 동심초. 동심초. 네, 네. 네. 그걸 맨 마지막에 또 네. 배치를 하셨고 왜냐면 우리말로 부르고. 네. 네. 우리 모든 다 호흡을 하잖아요. 네. 호흡하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감정의 표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표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흡의 색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마시는 그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노래를 하는 과정이 그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숨을 가져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사를 몰라도 영국 사람들 가사를 몰라도 그 가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그 BBC 콩쿨 때 잘 한 것 같아서 네. 네, 그 곡이 저에게 제가 가장 잘 부르는 곡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동심초 노래를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 자세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사 자체를.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은 맺지를 못하는데 왜 이 다른 거를 맺으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서로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데 그냥 그 대신에 다른 걸 맺어서 뭔가 그걸로 달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애타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보고 싶은데 왜 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 약간 네. 그런 가사 내용인데요.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박수도 두 손이 같이 쳐야 박수가 이루어지고 악수도 같이 악수를 해야 악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마음 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외국 살이 하다 보면 사실 외로움도 있고 네. 이제 네. 한국에 와서도 사실 한국 사람 같지 않고 독일에 살 때도 유럽에 살 때도 그 현지인들과 마음의 벽이 있고요. 물론 이제 동료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동료들 덕분에 활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회색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제가 회색 옷을 입었는데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오는 한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기 들으니까 진짜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 그 동심초. 예. 민망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은 자기 거 못 봅니다, 원래. 맞아요. Thank you.
좋네요. 네. 네. 근데 우선 더우셔서 네. 더우셔서 네. 네. 더워서 다녀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장마철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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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 동심초 앞에 부른 그 모르겐부터 네. 되게 좋았다고 맞아요.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네. 얘기하셨는데 감정이 이어진다고. 네. 네. 약간 네. 실제로 약간 눈물이 좀 이렇게. 네, 그 모르겐 곡이 사실 가수들이 좀 부르길 좀 꺼려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 곡이어서 네. 아끼고 사랑하는 곡이 너무 아름다운 곡이다 보니까 그 왜냐면 또 아름다운 곡일수록 되게 섬세하거든요. 네. 조금만 힘 조절을 잘못하거나 샘여린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곡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네. 그래서 잘 도전하지 않는 곡인데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이어서 저는 이 곡을 좀 밀어놨었어요. 부르는 걸. 무대에서 부르는 걸. 네. 부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아름답다 보니까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밀어놨다가 이건 최고의 대회니까 뭐 이 곡을 선곡을 해서 한번 불러보자 하고 불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이제 이때 불러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최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치를 올려놓을 수 있는 데서 네. 불러서 네. 이 아름다운 거에 푹 빠져서 저는 이제 노래할 때 가오플 때 그림을 그리거든요 머리로. 그림을 천천히 그려가면서 그게 관객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 그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그거를 이 모르겐 곡에서 해낸 것 같아서 만족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해수욕장을 많이 안 가보긴 했는데 네. 천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안면도 이런 데 자주 갔어요. 대천 네, 이런 데를 네, 자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제 노을 지는 그런 바다를 걷는 상상을 하면서 그런 그림을 관객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겐이 독일어로 아침이라는 뜻도 있고 내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있고. 네. 대문자의 소문자에 따라서 뜻이 네. 달라집니다. 네. 네. 그럼 이 노래에서는 어떤 뜻이에요? 둘 다 나오긴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둘에 대한 미래라고 생각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일 하면은 미래라는 미래. 대명사도 되잖아요. 네. 뭐 아침에 같이 이렇게 걷는 모습도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중의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르겐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그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진짜 감정이 정말 그냥 저는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나중에 영상으로 봤는데도 그 느낌이 이제 좀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곡이 동심초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 네. 이제 동심초는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어져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네요. 너무 한 편의 슬프다. 네. 네. 영화처럼.
저는 진짜 네. 우시는 줄 알았어요. 저 노래하시다 우시면 어떡하지? 좀 울었어요. 네. 좀 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 울면은 노래를 못 그죠. 하니까 네, 좀 참고 네. 좀 차분하게 노래를 해야겠다.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네. 희로애락이 있으면 그걸 좀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 무대 안에서. 아. 네. 애초에 그 첫 곡 자체가 Repeat Your Wake가 네. 그 Song of Travel이거든요. 네. 영어로 네. 된 노래.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인생의 여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네. 있으면 또 그리움이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작품들, 뭐 오페라나 영화나 음악들이나 좀 보면 항상 비극들이 많잖아요. 네. 기쁨이 강조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밝음이 강조되는 거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딱 끝나자마자 패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진짜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나요? 아, 못 듣죠. 아, 그죠. 들어가고 나서 네. 이제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와서는 그냥 이제 아 끝났다 하고 소파에 네. 이러고 누워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네. 예. 다 이제 영국 전역에 중계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가 사실 콩쿨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국가대표 같은 느낌으로 네, 출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콩쿨이랑 좀 다릅니다. 다른 네. 콩쿨들은 신예들을 뽑아서 네. 오페라계로 진출시키는 게 목표라면요. 네. 이 콩쿠르는 이미 데뷔를 하고 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분들을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BBC 뭐라 그랬나요? 진행자분께서 네. 글래디에이터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 네. 아~ 검투사라고 표현을 네. 하셔서 네. 진검승부를 진검승부 네. 네. 결혼은 네. 네. 그런 결투의 장으로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참가 자체만으로도 가수들한테 큰 영예로 생각을 하는 그런 콩쿨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예. 아쉽긴 한데요. 성악계 안에서는 뭐 3대 네. 콩쿨에 비견하는 그런 네. 콩쿨입니다. 네. 네. 그러면 참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네, 이제 2년에 한 번씩요. 네. 예. 원래 코로나 전에는 비디오를 심사를 하고 추천서랑 서류 심사를 해서 1차를 했고요. 2, 3차는 원래 현장 심사를 했었어요. 현장에 가서요. 네, 네. 2차는 이제 각 지역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경연을 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3차는 원래 웨일즈에 네. 가서 오디션을 보는 거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비디오를 새로 세 번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심사위원들을 다 다르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통과하면 또 BBC 그 스태프들과 함께 네. 이제 인터뷰를 또 해야 됩니다. 또 인터뷰를 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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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기본적인 영어를 해야 되고 소통이 되는가 그리고 네. 또 어쨌든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TV 쇼 같은 그죠 TV 네. 프로그램이죠. 네, 그러니까 검증하는 시간을 좀 오디션 갔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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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참가하면서 그 분들한테. 이거 그 약간 브리트가 탤런트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세트를 보면서 그죠. 이거 네. 대단한 대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TV 쇼처럼 하나의 쇼처럼 이루어지는 줄 네.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요즘은 좀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음악계에 성악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콩쿨이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이제 한국인 수상자들이 이제 계속 그쵸.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좀 많이 알려졌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송프라이즈를 그때 노대산, 네, 박종민 네. 그렇게 먼저 타셨고 그리고 이제 오페라 그 메인 프라이즈를 지난번에 나오셨던 저희 여기 출연도 했거든요. 김기훈 씨 네네. 탔고 네. 또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지난번 대회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승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훈 씨가 우승했을 때도 정말 많이 자랑스러웠었는데 네. 이제 기훈 씨가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상을 타자마자 사실 바로 영상 통화를 해서 네. 그
트로피를 보여줬더니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친구랑 저랑 경주 김씨 화가 또 비슷해요. 아, 웃는 모습이 되게 비슷한데. 오, 네, 맞아요. 네, 네. 오페랄리아 그 도밍고 콩쿠르를 같이 네. 나왔었는데요. 그때 아~ 네 그때 저도 이제 세미 파이널리스트에서 떨어졌었는데 네. 네. 그 친구가 그때 부상으로 그 롤렉스 시계를 받았어요. 오, 네. 근데 자꾸 저한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왜요? 왜요? 저는 그때 저 그때 수염이 아, 없었거든요. 비슷하니까 아, 이름도 자꾸 보여달래요. 그래서 받은 거.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안다. 이게 내 게 아니라 보여줘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 너 아니냐? 그래서 내 동생이 탔다. 아.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를 만들었죠, 이제. 무슨 파 하잖아요. 네. 경주 김씨 벨칸토 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가 BBC 1등 했으니까 네. 네가 그 뭐라 그럴까요? 무슨 파? 네. 그 파의 그 장 같은 아~ 그런 네. 뭐라 그래도 시조? 뭐라 그러나? 네, 시조? 뭐 시조 뭐 그런 네. 그런 것처럼 네. 너가 시조를 해라. 나는 옆에서 아니, 두 분 다 BBC에서 사타셨으니까 BBC 파. 아, BBC 파. 아, 근데 여기에 너무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예. 네. 경주 김씨이면서. 예. 네. 네. 벨칸토 파로. 네. 아, 이거 학연 지연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협의원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그런 네. 인연이 있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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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반주가 진짜 좋았어요. 정말 제 상의 반은 그분 겁니다. 정말 제가 호흡하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네. 제가 숨을 쉬면 그 색채에 맞춰서 색채를 똑같이 바꿔주고요. 아. 너무 힘을 많이 줬고 네. 아, 진짜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네. 얼마나 같이 소통할 수 있어요? 그 경연 전에 두 번 리허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각 라운드마다요? 네. 네. 그 근데 파이널은 한 번 했고요. 네. 아~ 파이널 그래서 정말 겁을 많이 먹고 올라갔죠. 근데 아~ 네. 이 문이랑 함께 위그모어를 데뷔를 같이 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 네. 꼭 같이 하고 싶다. 네. 네. 너무 편안했고 네. 사실 그 성악가가 저는 몰랐었는데 그 피아니스트의 역할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 저는 완전 저는 딴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이분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노래를 했었고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BBC 방송 이거 할 때 인터뷰할 때 저 비속어를 썼더라고요. 아, 뭐라고요? 한국말로 쩐다. 아, 쩐다. 네. 네. 막 네.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네. 기분에서 와 이거 쩐다 이랬더니 네. 그래서 막 지인이 예,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BBC 아, 그래도 공영 방송인데 그 영국에 네. 저 해석이 안 나갔습니다. 네. 아, 저 그거 본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쩐다라고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 네. 네. 그 피아니스트들에 대한 소개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는데 이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반주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네. 콩쿨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또 기념한다고 네. 따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반주자를 제가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거네요. 네. 아. 두 분이서 나눠서 한다고. 네, 두 분 다 정말 반주분이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조금 더 제 반주 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봤을 땐 제 반주자가 세밀하고 아, 네. 저를 잘 끌어주시는 네. 분이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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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테너 선곡을 하셨는데 이렇게 빵빵 터트리는 곡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곡을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부르면서 알았습니다. 네. 부르면서 아, 저는 좀 절제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독일어로 인널리시라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꽉꽉 채워서 부르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저런 곡들을 즐겨 부르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리아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빵빵 치는 곡을 네.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기훈 씨를 길도를 하면 기훈 씨가 저한테 테너는 한 방을 보여주는 거지 계속 빵빵 터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 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아 그러면
음악적으로 좀 가봐야겠다. 기훈 씨 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선곡 막 바꾸고 할 때 기훈 씨도 거기에 한 몫을 하신 거예요? 기훈 씨 제일 친한 친구가 바꿨어요. 제가 얼마나 호텔 방에서 그렇게 막 저는 외우면 이제 이렇게 깜지라고 하죠. 계속 아, 적는 거. 네. 계속 아~ 적으면서 외우거든요. 아, 그래요? 오페라를 할 때도. 오페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외우시는구나. 네. 한 공책 한 300페이지 되는 걸 한 권을 적어야 외워져요. 적으면서 아~ 막 그분들을 사실 막 속으로 몇 번을 욕하면서 막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네. 그러고 저기 때문에 혹시 한국말 발음을 적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정말 부끄럽지만 러시아어는 그쵸. 예, 한국말로. 예. 아~ 근데 제가 정말 세종대왕님께 감사한 게 표현이 다 돼서요. 아~ 예. 아레아 이런 것도 네. 네, 네. 섞었습니다. 아 본인만의 아~ 네. 알아보는 네. 걸로. 그 시옷도 그 네. 생호 시옷 있죠. 아~ 예. 왜냐면 그 표현이 안 되는 발음 그렇죠. 예. 이런 발음 예. 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걸로 이렇게 정화를 네. 표기로 아~ 써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영어나 독어나 뭐 이런 거는 다 아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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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는. 러시아어는 네. 진짜. 갑자기 네. 옛날에 행숭싱 이거 받은 적. 그게 뭐예요? 장국영 노래. 행, 아. 받아 적던 거 생각나네요. 그쵸.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네. 그냥. 그러니까 콩쿨도 참 이게 선곡도 중요하고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네. 어떤 전략적인 이런 준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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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모든 네. 게 맞아야 할 수 있는 게 콩쿨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나이 제한은 없나요? 만 32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셨나요? 제가 4일 차로 나갔습니다. 아 진짜요? 제 생일이 6월 22일인데요. 그 이 기준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6월 18일까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딱 4일 차로. 네, 네. 아.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일주일 앞당겨서 해서 네.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못 나가겠구나. 지난번이 마지막이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게 아예 안 나간다고. 네, 네. 네. 분량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요강이 나왔는데 날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극장 리허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였는데 극장장한테 쫄랐죠. 아. 나 마지막 기회다. 나 이거 꼭 이거는 꼭 나가보고 싶다. 그리고 콩쿨 안 나가겠다. 정리하겠다. 네, 네. 이건 나가야지.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합격했을 때도 극장장이 제일 좋아했고요. 아. 네. 그렇죠. 아, 그럼 진짜 마지막 기회. 네. 턱걸이로. 네.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거기 보면 항상 소개할 때 나이도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는 되게 나이가 많아요. 진출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미 활동하고 계신 그쵸.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프로들이 대결하는 네. 거니까. 아. 네. 근데 그 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쿨도 나가셨잖아요. 예. 왜 그러세요? 제가 세미파이널까지 가셨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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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러면 그거 얼마 차이가 없었잖아요. 얼마 차이가 없었죠. 네,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삶의 모토 자체가 후회하지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안 하는 거에 후회를 하자 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는 후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선택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정말 그 인생 중에 하면 안 되는 후회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로서 퀸도 나갈 수 있는데 원래는 못 나가는 거였어요. 극장 스케줄 때문에. 네, 공연 스케줄 네.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원해보자.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지원을 해보자. 후회하기 싫어서 나가보자. 네. 그래서 극장장한테 또 갔죠. 그래서 이것도 나가보고 싶은데 마지막인데. 그 대신 내가 공연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네. 그 도르트문트랑 그 벨기에 했던 네. 벨기에 브뤼셀이 네. 기차로 한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4시간 하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는 4시간까지는 유럽 안에서는 뭐 네. 그냥 옆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옆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날 그 경연 전날에 공연을 하고 또 브뤼셀로 이동을 했고요. 1차는 솔직히 진짜 잘 불렀어요. 네, 1차는 아니 그 전날 네. 공연하고 바로 가서 하셨는데요. 네, 네. 네.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하면서
그렇게 하면 1등 하겠는데? 아, 좀 교만한 말이지만. 네. 예. 그러고 나서 공연하러 다시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차로 전날에 이제 리허설을 피아니스트랑 해야 돼서 왔는데 그날까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노래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딱 초소를 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선곡을 이제 두 프로그램을 내는데 네. 제가 한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에 제가 하고 싶은 곡들 제가 자신 있는 곡들 다 넣어놨어요. 근데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냥 매력 없게 일부러 짜놨었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네.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두 개씩 짜서 내나요? 네, 세미 예. 네, 네. 20분 프로그램 두 개를 아, 내야 돼요. 네. 작전을 잘못 짠 거죠. 네, 그래서 선곡 실수가 좀 있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컨디션도 좀 안 네. 좋았었고 아침에 꼭 여왕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 아침에 무슨 왕비. 네, 네. 여왕님이 오셔서 네. 앞에 앉아 맨 앞에 앉아 계세요. 네, 네. 그 비춰 주더라고요. 네. 아, 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부담이 되고 또 심사위원석에 조수미 선생님 앉아 계시고 아. 조수미 선생님 제가 이번에 콩쿨에 세 번째 뵙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콩쿨에서도 심사위원 하시고 해서 네. 퀸소니아 콩쿨에서 첫 번째로 아. 뵀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영국 글라인본 오페라 커 아 네 글라인드본 네, 네. 거기서 네. 뵀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여기에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선생님을 두 번째 뵀을 때 글라인본 오페라 컵에서 네. 제가 그때 동양인 혼자 나갔었거든요. 아 아니구나. 한 명 중국인 소프라노가 네.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혼자 올라가고 파이널도 혼자 네. 올라가게 되니까 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런던 필하모닉이랑 같이 네. 협연도 하면서 네. 네, 조수민 선생님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노래를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최선을 정말 다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네. 후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 함부르크에 돌아가서 제가 그때 오픈 스튜디오를 함부르크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꽤 된 네. 이야기죠. 네. 한 5년, 6년. 네. 근데 이제 영광철 선생님이 그때 네. 그 파르시발 바근 오페라 하러 오셔서 네. 소리를 꼭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테크닉적으로 그때 해결을 많이 그래요? 보고 나서 도르트문트로 넘어가서 네. 정말 그게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퀸을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주수 선생님께 좀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뭐 결과는 큰 의미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땅 콩쿨에서 이미 우승도 했고 네.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콩쿨을 나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걸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꼭 나갈 필요가 있는 콩쿨은 아니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못 뵀죠. 예, 끝나고 못하고. 이제 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평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수미 선생님 배로 저는 공연을 또 마치고 또 브뤼셀로 또 기차를 타고 왔는데 조수미 선생님이 파리에 일정이 있으셔서 파리에 가셨더라고요. 또 그때는 안 계셨구나. 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렇게 네. 메시지를 드렸는데 안 보셔가지고 DM이 워낙 많이 그래서 와서. 이제 BBC 끝나고 네. 이제 그 BBC 끝나고 저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네, 축하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편지 같이 이렇게 썼죠. 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퀸 때 올라갈 줄 아셨다고 네. 잘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우리 테너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 좀 큰 영광이죠. 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수민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그 한 말씀이 네. 이렇게 이어진 거네요. 네, 계속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소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뭔가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셔서 제가 그거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참 콩쿨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콩쿨에 되면은 뭐가 다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죠. 예, 절대 예, 아니죠. 예. 콩쿨이란 거의 의미는 그럼 뭘로 보세요? 특히 동양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콩쿨은 오페라계로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퀸 엘리자베스나 BBC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이 심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레전드 네. 오페라 싱어들이 심사를 했지만 다른 콩쿨들 같은 경우에는 극장장들이 극장장, 많아요. 예. 오페라 캐스팅 디렉터들. 네.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저희 가수들을 뽑아서 자기 극장에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콩쿨. 한국 사람은 콩쿨밖에 기회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콩쿨을 나가냐, 왜 뭐 그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이렇게 콩쿨을 나가냐, 활동을 해야지. 근데 나갈 그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콩쿨밖에 없어요. 한국은. 네. 어쨌든 저희는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의 판소리 같은 장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문화에 우리가 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 이 사람들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대로 생각하니까 요새는 뭐 판소리에 뭐 흑인분들도 네, 있고 이렇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옛날 같은 게 그랬지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 20년, 30년, 뭐 40년 전부터 오페라 무대에는 동양인들이 적지만 있었거든요. 네. 이 자체가 저는 되게 큰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콩쿨, 한국인들의 콩쿨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한국인이 아니라 이를테면 독일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콩쿨을 그렇게 안 나가도 기회가 많은 건가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거든요. 비타민 네. B를 먹어야 된다. 네. 무슨 말이냐면 독일어로 베츠용이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 그 지휘자들이나 아니면 디렉터들이나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아.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서 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 이민 2세여도 그쪽이랑 이제 예술계랑 관련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죠. 그렇지만 반대로 유럽에서 큰 본토 유럽 사람들은 그런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많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만 만나게 되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본인만 실력이 된다면 네.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한국. 네. 예,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많이 합니다. 스스로, 예, 예. 네, 외노자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콩쿠르를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되게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네. 그 콩쿠르들의 경쟁자가 아니고요. 결국에 네. 나랑 저랑 계속.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하는, 네. 동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콩쿨에 계속 나가다 보면 오페라에서 또 만나요. 네. 걔네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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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오페라계를 이끌어가는 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콩쿨 나가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과 교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는 영어로 막 하고 막. 아, 그게 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기약이나 이런 쪽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협업이니까요. 그죠. 네. 네. 오페라는 같이 하는 네. 거니까. 혼자 올릴 수가 없는 무대여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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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나의 좋은 무대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 시대 뭐 마리아 칼라스나 아니면 뭐 누가 있어요? 스테파노의 같이 네. 활동하던 시대는 가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뭐라 해야 될까? 서로 질투하고 네, 막 라이벌 이런 관계. 라이벌 구도를 네,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걸 시대를 지나서 지휘자의 시대가 왔고 지휘자의 시대도 지나고 연출가의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도 지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은 매니지먼트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하나의 프로덕션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퀄리티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요새 시대의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동료를 라이벌이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맞고 협업을 잘해서
이 프로덕션을 같이 하는 프로덕션의 퀄리티를 높여서 우리가 다 같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지 네. 그날의 스타가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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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이렇게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하셨어요? 저는 오페라 아직도 힘들어요, 사실. 네. 저는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고요. 저는 네. 스스로를 오페라 가수라 생각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전에는 그냥 소리꾼? 근데 노래가 소리쟁이? 클래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 천안에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네. 공부를 했는데요. 네.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네.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해도 막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중창단에 있었어요. 아, 네. 노래를 계속 하다가 내가 공부 말고 좋아하는 게 뭘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걸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네.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오페라라는 건 그 당시에 전혀 몰랐었고요. 네. 네. 첫 오페라를 본 게 2008년도 경희대학교 네. 학생 오페라 라보엠을 왔었습니다. 네. 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네.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3년 전에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네. 스위스에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때 네.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그게 아까 그 그대의 찬송 네. 부르신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럼 그걸 지금 한번 틀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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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유럽에서 진짜 유명한 페스티벌인데요. 네.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랑 함께 이제 네. 양대 산맥으로 부르는 네.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스위스 그 알프스 산 위에서 하는 페스티벌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발고도 한 2,500m, 3,00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데 진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한 7kg 정도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흡에도 네. 조금 평소랑은 네. 좀 다르게. 근데 내려오면 노래가 너무 잘 돼요. 거기서 단련이 돼서. 근데 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스폰서들이 많고요. 그리고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약간 휴양지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로 이제 여름 음악 축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름 휴가 겸해서 이제 조금 부유한 분들이 오셔서 표값도 진짜 비싸요. 아 그래요. 근데 꽉꽉 차요. 거기가 한 2,800석, 3,000석 정도를 임시 무대를 만드는데 네. 거의 항상 꽉꽉 찹니다.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네. 매년 해요. 네. 근데 이제 성화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성화 프로그램 말고 아카데미 전체에서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전해에는 성악 부문 대상을 김기훈 씨가 받았었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페스티벌 전체 대상을 네, 네. 이 오페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요? 갑자기 이제 메인 오케스트라가 코로나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메인 오케스트라가 하산을 했어요. 어머, 오케스트라가 예, 하산 맞습니다. 하산. 네. 네. 오케스트라 세 개가 있거든요. 네. 메인 오케스트라 있고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있고 예. 유스 오케스트라가 네. 있는데 이 메인 오케스트라 내려가면서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남아 있는 저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곡을 새로운 곡을 막 주는데 네. 그때도 한두 시간 자면서 막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제 공로상 비슷하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고생했다. 잘 채워줘서 고맙다. 사고가 안 났다. 너희 덕분에. 근데 이제 제가 로돌포를 했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마스터 클래스 뭐 네, 아카데미 참여하고 토마스 앤슨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도 네. 해주시고.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금전적인 거랑 관련이 없는데 사실 제 나이에 그 로돌포 라보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또 심지어 3년 전이니까 네. 네, 20대, 30대 초반에 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원래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네, 네. 네. 이걸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보상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감사패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패가 네. 아닐까 네. 좀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게 오페라를 쭉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 콘서트 버전으로. 예, 예. 예. 좀 판토마임처럼. 아, 예. 예. 네. 콘서트 버전으로. 네, 네. 전체를 네.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중에 로돌포가 찬송. 부르는 네. 그대의 찬송.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라보엠의 그대의 찬손. 네, 끝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게 에디치에서 그때 방송했던 네, 실화인 거죠. 네. 그러면 저 때가 오페라, 저게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무대 장치까지 갖추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점막 오페라의 주역을 처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반주하는 그 오케스트라는 그래서 다 하산하고 나서 남은 그 유스 오케스트라. 유스 오케스트라. 네. 네. 원래 이제 유스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프로덕션이었고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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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참 지휘자가 멋있는 분이어가지고. 네. 네. 아까 제임스 개피건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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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뉴욕필에서 임윤찬. 아. 임윤찬 씨 협연할 때 네. 그때 지휘자가 제임스 네. 개피건. 아. 네. 네. 진짜 젠틀하시고요. 네. 정말 음악을 잘 끌어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저 이후로 이제 오페라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단역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이제 함부르크 국립극장에서는 오픈 스튜디오를 하면서 네. 주로 단역을 노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도르트문트로 옮기게 네.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역을 주로 아, 많이 부르셨어요. 그게 2020년에 그럼 도르트문트로 네, 가시고. 네. 그러면 오페라를 보통 뭐 1년에 몇 편이나 출연을 하세요? 보통 이제 게스트 하는 한두 작품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작품에서 6작품 정도
저희 한... 그러면 계속 돌아가겠어요. 1년 내내. 예. 네.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랩 이게 독일 극장이 두 가지 극장으로 나뉘는데요. 네. 레파토어 극장이 일반 테아터로 나뉩니다. 네. 레파토 극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공연을 많이 하는 공연장이어서 네. 작년에 했던 거, 뭐 재작년에 했던 거, 오래된 프로덕션들을 네. 리허설을 한 2-3주 네. 하고 계속 돌리는 네. 식으로 하는데 저희 극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새롭게 하는 뉴 프로덕션들을 많이 네. 하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리허설을 합니다. 6-7주 네. 정도. 새 작품 할 때마다. 네. 네. 그러면 네 작품, 다섯 작품 하면 뭐 벌써 1년이 돼버리네요. 예. 네.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네. 풀로 돌아가는 네. 거의 공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뭐 발레단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도르트문트 오페라 극장에 네. 네. 발레단, 그러니까 테아터라는 도르트문트 극장 안에 오페라가 있고요, 그 발레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연극 네. 분야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파트가 네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몇 작품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수로 치면? 뭐 단역까지 하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0작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전에 라보엠도 나왔지만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셨나요? 사실 라보엠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네. 저의 상황이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보엠이. 예술가 얘기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젊은 예술가들. 네. 또 가난하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살고 또 사랑과 또 우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극장에서도 사실 저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저랑 친한 친구 두 명이 더 있어요. 아, 네. 나이가 똑같은 친구. 아, 그래요? 하나가 네. 이제 남아프리카 친구, 이제 흑인 친구, 네. 바리톤 친구 하나 있고요. 한 친구가 이제 벨라루스 러시아 친구, 베이스 친구 이렇게 네. 셋이 있는데 네. 거의 저희 셋이 노는 거 보면 네. 그 로돌포랑 친구들이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리허설 할 필요 있냐? 지금 제가 다음 시즌 작품이 이제 라보엠의 첫 작품 하게 네. 되는데 네. 이거 리허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던 대로 하면 네, 하던 대로 우리 그냥 맥주나 마시러 가자 이러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그 유튜브 어디서 보니까 도르트문트 거기 극장장이 와서 와달라 하고 했는데 바로 얘기 안 하고 나는 함부르크에서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러고 그러셨다고 그걸 네. 설명을 드리면 네. 2017년 18년에 네. 그 제가 벨베데레 네, 공포를 네. 우승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우승해서 네. 거기서 도르트문트 극장장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네. 그때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학교에서 네. 석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네, 저를 만나러 베를린까지 친히 행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침을 먹으면서 네.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오퍼를 주셨어요. 오라고. 네. 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오페라 가수를 해도 되는지. 근데 오페라라는 장르가 보기보다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정말. 왜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요 정말. 아이고 계속 그러잖아. 정말 머리가 나빠. 네. 그래서 정말 외우는 걸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게 정말 괴롭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8월부터 함부르크 극장에서 그 오픈 스튜디오를 하니까 네.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대답을 해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그러면 되게 바로 다른 사람 찾거든요. 네. 근데 알겠다.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되겠냐. 4개월을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네. 그게 사실 그게 정말 미친 짓이거든요. 네. 오퍼 받으면 바로 바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고민해 볼게.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오페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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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행사를 주 위주로 이제 행사요? 파페라 하고 이제 팬덤싱어 나오기 전에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팬덤싱어 나오신 김현수 형님이나 네, 포르테디 과트로에 네, 네. 네. 유채훈 씨랑도 이제 같이 하셨어요? 네, 많이 다녔었고요. 네.
병민이랑도 많이 다녔고. 아, 네. 김병민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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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 나오면서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배트맨을. 아, 네, 네. 네. 네,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행사를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연주를 그렇게 다니는 게. 네. 네. 그래서 아, 오페라는 너무 나한테 무거운 장르 같은데 그냥 공부만 하고 들어가서 그걸 다시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무나 오는 기회가 아닌데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1월 달에 연락을 드렸죠. 네. 나 하고 싶습니다. 네. 오디션을 보러 그래도 오디션을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디션을 봤는데 또 그 지휘자분 그 메인 지휘자분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극장에 네. 한국 분들이 좀 많아요. 아, 네. 네. 그 소프라노 네. 손지혜 님도 아, 계시고 네. 네. 뭐 이수연 네. 씨도 계시고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은 원래 보통 한두 곡 부르면 많이 부르는 건데 네. 계속 일곱 부르래요? 곡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막 했어요. 그때 네. 당시는 그래도 힘이 넘치던 그 시기라서 잘 부르고 네.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하셔서 일을 하게 되었죠. 어, 네. 그러면 그게 제안을 받은 건 아까 2010? 네, 18년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거의 2년 정도가 중간에 시간이 있네요. 네, 그, 네. 그때 오픈 스튜디오 2년을 하고 아, 바로 넘어갑니다. 하고서 바로 가는 네, 걸로. 네, 딱 시기가 아.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그런 팬텀 싱어나 이런 데 나와서 지금 막 활동하고 이런 동료나 뭐 네. 아는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아유, 나도 저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네. 사실. 아. 네, 왜냐하면 오페라는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좀 많이 무거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팬덤싱어가 쉽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팬덤싱어를 보면은 같이 이렇게 뭔가 화모니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그런 같이 감당하면서 무대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이게 너무 저는 재밌었고 부러웠더라고요. 네. 유학을 나가기 전에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정말 행복하게 음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보면서 최은영 같은 경우는 잘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반짝거리는 보석인데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제발 떴으면 좋겠다. 제발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이분이 유채연 씨의 진가를 알아준다. 그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렇게 부러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는 그런 명예와 부를 얻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네. 그렇지만 제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사실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저도 원은 나갔었습니다. 아. 네. 근데 떨어졌어요. 아, 나가셨구나. 네. 네. 선곡을 잘못했습니다. 선곡이 중요하다. 선곡이 중요하다. 콩쿨도 중요해. 그것도 콩쿨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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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까 수염 없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네, 네. 그 순수한 모습으로 배싸움에 묻혀 이런 걸 보고 손혜수 선생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딴 분들 봤더니 붙은 분들을 이제 나중에 모니터링을 다 해봤더니 네. 다 자기가 자기의 분야 뭐 오페라면 오페라 네. 뮤지컬 분야에 계신 뮤지컬 이렇게 네.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곡을 참 잘못해가지고 예,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뒤로 유학을 나오려고 그랬나 보다 네. 지금 이 길을 걸으려고 그랬나 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제 친구들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 네, 네. 네. 근데 아까 오페라는 같이 하는 거라고 그 아까 왜 콩쿨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랑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다 같이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거와 이 팬텀 싱어나 이런 그 중창단으로 같이 하는 거는 그게 좀 다른 거죠. 좀 다르죠. 네, 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중창을 해도 정확한 제 역할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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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롯이 제가 부담해야 되는 짐은 저만 담당할 수 네. 있어요. 그 오페라 안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네. 근데 중창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실수라든지 잠깐의 뭐라 해야 될까 어떤 틈이 있어도 서로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서로를 더 믿어야 되고요. 네.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뢰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규 씨도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네. 네. 잘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동규 형님. 할 것 오페라에서 다 해보셨으니까. 아, 네. 네.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이쪽에서 다 해봤거든요. 네. 이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페라가 남은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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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중에라도 일로 다시 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뭐 한 40대 50대 네.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된다면 같이 할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기획 단계에 있어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한번 뭐 홈커밍처럼 해서 좀 뭉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네. 제가 활동했던 벨트라움이라는 팀이 있는데 벨트라움? 네. 네. 그 팀이 한 10월 11월 정도에 해서 같이 한번 다시 뭉칠 네. 생각은 있어요. 그 팀도 그럼 사중창 포맷이에요? 그 팀은 팔중창입니다. 아~ 네, 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네요. 네, 근데 7명이 테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페라하고 클래식 레퍼토리를 계속 하지만 또 그런 활동에 대한 갈증도 좀 있으신가 봐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목표로 하는 게 막 고고한 성악가 뭐 아니면 뭐 정말 대형 성악가 스타가 아니고요. 네.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네 성악가라고 저 스스로 네. 불리는데 네. 동네 성악가 옆에 이웃 성악가 이런 식으로 편한 성악가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네.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가볍다고 하면 안 되고 조금 쉽고 듣기 친근한 네. 음악으로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 네. 네. 한국에서는 또 오페라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네. 않아서 못했습니다. 네. 항상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벨베데를 콩쿨 때도 제가 1등이라 그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2등 했던 친구가 기훈 씨 차이콥스키 2등 했을 때 1등 했던 베이스고요. 네, 네. 그리고 3등 했던 테너가 그의 오페랄리아 도밍고 콩쿨 1등 했던 네, 친구예요. 네, 아주 쟁쟁한. 네, 그러니까 그 능력치로 왔을 때는 제가 그 친구들 이길 수가 없는데 항상 보면은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내가 왜 1등이냐. 아, 그걸 물어보고 따졌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나는 3등 오케이 3등 정도는 이해한다. 3등 기대하고 있었다. 왜 1등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도 당황하셨겠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죠. 왜 나한테 1등을 줬어요? 이거잖아요. 왜 나 1등이냐? 제가 더 잘하지 않았냐? 왜냐면 3등 했던 친구가 특별상을 다 쓸어 갔어요. 저는 두 개만 받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1등 아니냐? 그랬더니 네. 심사위원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치를 끌어내야 콩쿠르는 1등이래요. 제가 불렀던 그 에르네스토 그 곡이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최대치였거든요. 네. 그거를 너가 불러내서 너가 1등인 거지 실력적으로 이렇게 뭔가 엄청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너가 1등 맞으니까 상금 갖고 얼른 가라. 지금 얼른 가.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 아니, 진짜 아니, 충분히 기뻐하고 네. 왜 내가 1등이냐고. 아니 근데 저는 이번 BBC도 그랬었어요. 아, BBC도 네. 내가 왜 1등이야?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왜 1등이야? 1등. 네. 너가 잘했으니까 1등 주지. 그리고 이거는 뭐지 개인적인 얘기지만 1차 때 제가 슈네밀러린 그 물방앗간 아가씨 슈베르트 곡을 불렀을 네. 때 이미 1등을 줘야겠다고 심사위원장이 마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네.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테너가 프리츠 분돌리시인데. 네. 프리츠 분돌리시의 소리와 그 페터 슈라의 음악성이 합쳐져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 되게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그 네. 동양 사람인데 이렇게 독일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나와서 깜짝 놀랬다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1등은 정해져 있었다. 근데 수긍은 되는 게 1차 때 정말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1차 때 네. 그 흔히 말하죠 찢었습니다. 쩐다. 그냥 쩐다. 네. 네. 아 민망하다. 그러니까 그 물방앗간의 아가씨를 부르신 영상이 또 유튜브 네. 채널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독일에서
공연하셨던 맞습니다. 거. 네. 네. 그러니까 오페라를 주로 하고 나는 가곡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가곡도 하신 거네요. 계속 그 전에도. 그러니까 학생 때 네. 제가 입시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가곡.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가곡 위주로 그쵸? 공부를 하니까요. 네. 네. 프리츠 분덜리 씨를 또 말하게 되는데 그 CD를 좀 한 1000번 넘게 든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막 소름이 돋는 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CD를 1000번 넘게 들었고 기스가 나서 어디가 기스 난 건지도 다 알고 있고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 하신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대상은 다르지만 갑자기 약간 그죠? 네, 네. 그 1000번 넘게 들었다. 그 똑같은 표현을 다 뭔가에 이렇게 꽂히면 맞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사랑하는 테너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끌렸어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슈베르트의 새 그 연가곡을 다 불러보는 거예요. 아. 뭐 안보를 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네, 네. 그러니까 겨울 나그네 하고. 네, 겨울 나그네랑 네. 그 백조의 노래랑 네. 아. 아름다운 물방울. 네. 네, 그 중에서도 네. 이 쉐너밀러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기 때문에 근데 겨울라그네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리가 네.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쉐너밀러님 같은 경우에는 화자 자체가 워낙 좀 젊은 네. 청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놓치면 못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기 프로젝트 제 스스로 잡고 지금 극장에 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베토벤의 안디페르네 겔립테 그 멀리 있는 연인에게랑 시인의 사랑을 네. 전주를 좀 하려고 계획 네. 중이고요. 시인의 사랑이면 저 슈만이요. 네, 슈만 네. 디지털 리벨을 네. 좀 연주를 하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아요. 연주를 하게 되면 100분 정도? 왜냐면 살롱 콘서트 식으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오시진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그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면서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준비할 때는 진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준비를 하는데 네. 그 한마디가 저한테 위로가 정말 많이 네. 돼요. 특히 독일 분인데 독일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 동료는 막 안아주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너 이거 CD 내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몇 가지는 고치자 이러면서 발음은 좀 몇 개 고치자. 그러면 아까 위그머홀에서 콘서트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레퍼토리 쉐너밀러린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반주해준 반주자와 네, 함께 네. 이 레퍼토리 1차를 찢은 경험. 왜냐하면 네. 그것 때문에 1등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네.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레퍼토리를 그걸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부르고 원래 애초에 목적은 버킷리스트를 이뤘으니까 아직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제대로 아주 부를 것 같은 느낌 지금 쎄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좋은 거죠 네. 네. 쎄합니다 지금. 근데 참 쉽지는 않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1시간 20분 좀 이렇게 곡의 속도에 따른 뭐 1시간 30분까지도 네. 가는 곡이기 네. 때문에 네. 와 정말 어렵습니다. 부르면서 이제 유절 가곡이 많아서 외우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년 정도 잡고 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외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말로 된 것도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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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좀 슬프지 않나요? 어떤? 아니 그 내용이 많이 슬프죠. 그죠. 네. 네. 근데 뭐 자기 혼자 마음을 먹고 자기 혼자 실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네. 네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때문에. 그 아가씨는 네. 아가씨는 뭐 잘 모르고 잘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네. 얘기를 해야지 알죠. 그러니까 네.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네. 쏘가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심초를 부르고 끝내야 돼. 네. 아 그렇게 돼. 벌써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네, 한 곡을 새로 맞춰가지고 네. 한에 관한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조금 한 세 곡 정도에서 앵콜로 네. 부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다 나왔네요. 네. 언제쯤 하세요? 아직 상금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 상금이 얼마인가요? 상금이 이제 만 파운드 정도 되는데요. 네. 만 파운드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 기회가 이제 계속 주어지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그게 뭐 보통 그럼 영국을 위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뭐
이거 이 가곡 부분을 우승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BBC 프롬이라는 아, 네. 그 네. 거기도 자주 쓰고요. 네. 이제 미국 모홀도 자주 쓰게 되는 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 네. 한국 공연 계획은 혹시 있는 게 없으세요? 9월 달에 이제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 공연이 하나 있고요. 아, 네. 네. 10월 달에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당진이랑 부산에서 네. 네. 오페라 갈라 콘서트랑 아. 트라비아타 갈라 콘서트가 계획되어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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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예.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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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 전 네. 영상 보니까 그냥 되게 깔끔한 커트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꾸신 거예요? 아, 사실 이게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극장장께서 오~ 제가 한번 이제 수염을 붙이는 분장이 있었거든요. 예. 붙이들 붙일 때 잘 어울린다. 네, 다 부르시더라고 뒤로 예, 예. 이리 와봐라. 갔는데. 수염기를 생각 없냐? 아~ 왜?라고 물어봤더니 관객들이 너가 너무 어려 보여서 아~ 관객들 네가 무대 밑에서 친절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데 네. 조금 카리스마 위에서는, 있는 모습이 네. 좋지 않을까? 수염을 기른 모습 보니까 너랑 잘 어울리는데 네, 네 그래서 수염도 기르게 됐고요 머리도 그러면 머리도 함께 길러 볼게 근데 이제 다음 시즌에 라보엠이 와서 라보엠 때 기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네. 라보엠 끝나면 바로 자르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 지금 로돌포를 하려고 지금 예, 기르고 예. 계신 거예요. 네, 네. 아. 돈이 없어서 자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아, 그렇죠. 네. 네. 어, 멋있으시네요. 네,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아, 살이 너무 쪄서 한국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네. 한국에 와서 또 찌셨어요? 한국에 와서 원래도 쪘는데 지금 한 3kg 또 쪘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아까 네. 진짜 들어오기 전에 BBC 카디프 그 싱어 오브 더 월드 콩쿠르에서 고음 그 영역에 그러니까 테너나 소프라노가 우승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어. 처음이고요. 네, 네, 그 테너로서 그러니까 고음 영역 소프라노 포함해서 파이널리스트들은 좀 있는데 네. 이제 상을 받은 거는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제 테너는 이 송프라이즈는 처음이지 아, 그래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보통 뭐 바리톤 네, 아무래도 분들이, 네. 색채를 다양하게 낼 수 네. 있다 보니까요. 네. 뭐라 해야 될까 여음이나 이런 잔향이나 이런 부분들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베이스나 바리톤들이 많아서 네, 그 확실히 그 소프라노들도 유리한 면이 있고요. 소프라노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테너는 참 그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흉성을 갖고 가면서 두성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 테너는 네. 흉성은 그러면 높은 음역대를 갈 때 두성을 쓰는 건가요? 근데 이제 흉성이 열려야 네. 두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생각하시기는 저음으로 가 흉성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고음으로 가서 흉성을 그러니까 가슴을 연다고 하는데요. 가슴의 소리를 섞어줘야 두성의 길이 열립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거라서 네. 네. 어려운데 좀 네. 이게 소리를 몇 번 내보시면 네. 우리는 다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95%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네. 트레이닝을 그 방법을 하면. 익히면. 네. 네, 방법을 익히면 올바른 네. 방법으로 노래를 하면. 근데 이제 5%가 이제 재능의 영역인 거죠. 아. 네. 이 재능도 이제 노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 5%에 따라서 이제 프로페셔널로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성대를 갖고 있고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BBC 최근에 카디프 콩쿠르에서 가곡 부문에서 우리의 그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네. 우승까지 하신 김성호 테너 오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뭐 혹시 못다한 얘기 이건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콩쿠르는 이제 결과로서 과거로서 지나갔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주신 만큼 그거에 보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곁에서 오래 편한 성악가로서 동네 이웃 같은 성악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테너 김성호가 되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일단 독일로 잘 돌아가서 독일에서 물론 외롭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예술을 위해서 잘 읽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익는 것처럼 잘 익어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악으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여러분의 동네 성악가 테너 김성호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테너 김성호 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